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수저 집밥요리입니다. 오늘은 가지 세 개를 가지고 가지나물을 만들겠습니다. 가지는 3등분 하시고, 네 조각으로 잘라주세요. 냄비에 물을 붓고, 삼바리를 넣고, 그 다음에 가지가 바닥으로 향하게 놓아주시고, 5분 정도, 뚜껑을 닫고 찌겠습니다. 잘 쪄졌네요. 자, 이제 식혀보겠습니다. 가지가 식는 동안 양념을 준비하겠습니다. 쪽파 5개를 잘게 썰어주시고, 계량 스푼으로 3스푼 정도 되겠습니다. 15ml 그 계량 스푼이에요. 매운 건고추는 씨를 빼시고 이렇게 예쁘게 잘라주세요. 다진 마늘입니다. 1큰술 되겠어요. 조선간장 1티스푼, 참기름이 1큰술이 들어갑니다. 꿀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자시 2큰술, 30g이 들어가겠는데요. 황자수로 하고 있는데 껍질을 이렇게 까서 좀 다져주세요. 분말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다져서 나물에 넣으시면 영양 균형도 잘그 맞고 아주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검정 깨가 1티스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양념이 준비가 되었네요. 모시보자기에다가 가지 물기를 제거하겠습니다. 가지는 이렇게 그 보자기를 이용해서 물기를 제거하면 물컹한 그런 것도 좀 줄어들게 되고 가지 식감이 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보자기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가지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죠. 비타민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많이 드십시오. 조선간장 순서대로 넣겠습니다. 다진 마늘이 들어가고 매운 고추가 들어가겠고 쪽파가 들어가겠습니다. 참기름 1큰술이 들어가겠습니다. 조물조물 해주시고 검정 토끼 1티스푼이 들어가겠습니다. 간을 보겠습니다. 약간 싱겁네요. 잣이 들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잣은 고명으로 쓸 겁니다. 소금을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소금하고 간장하고 간을 하시면 실패 확률이 낮아져요. 이렇게 해서 가지나물이 맛있게 완성이 되었네요.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